안녕하세요. 청농대학의 유튜버 우재영입니다. 청야무진 월생연이라 푸른밤은 티 없이 깨끗하고 이 진짜가 티끌진짜입니다. 티끌진 월생연이라 달빛은 보석은이죠. 은색처럼 하얗구만. 하얗다. 술 주자에다가 따를 찜자 그죠? 술을 따를 때는 수만 십분 하고 수만 십분 하라. 이게 이제 모름지기 숫자죠. 모름지기 십분은 이게 배처럼 생긴 옛날 술잔을 십분이라 그러는데요. 술잔에 가득 채워야 제맛이로구나. 제맛이지 그죠? 이게 이제 달밤이 되면 사람들이 그 감성이 이제 풍부해지고 그죠? 이게 낭만이 발동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침보다는 저녁에 이제 낭만적인 이런 분위기가 뜨는데 얼마나 이제 이 가을에 낭만적인 그런 거에서 이제 자기의 심정을 노래하는데 부명부리의 허고 로시니로다. 명예와 이익은 뜬구름과 같고, 그죠? 떨부자입니다, 떨부자. 헛된 수고와 힘든 마음뿐이로구나, 그죠? 이게 이분이 이제 귀향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이게 이제 수재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운이 없어가지고 그 왕한석이라는 이런 그 개혁가를 만나가지고 약간 그런 정치적인 의견들이 대립하면서 이 시기 질투에 그냥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으면 그냥 계속 지방으로 쫓아버리고 그죠? 이 지방에 갔는데 말단 관직을 주기도 하고 말단 관직 그 관직이 뭐냐면 월급이 없어요. 월급도 없고 또 결재권도 문서 결재권도 없고 또그 집을 이탈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감옥살이를 시킨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관직을 받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죠? 그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러한 그 천재가 중앙에서 이런 명쾌한 그 두뇌로 중앙에서 정책을 총괄해도 뭐할 텐데 저 지방에 가가지고 말단 지방 행정을 하는데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황주로 쫓겨가고 계속 이렇게 쫓는다는 게참 헛되구나. 수고롭고 지친 마음 뭐 이런 걸 이제 자기의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이 50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또 무진장 빨리 갔어요. 그래 탄 극중구하고 석중화하고 몽중신이라. 탄식할 탄자죠, 그죠? 문틈 극 망아지고 문틈에로 망아지가 한 마리 지나간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 세월이여 석중화 번갯불 같구나 번갯불 몽중신 내 몸이 지금 꿈속을 헤매는 건가?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지금 우울증 걸리거나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수재가 지방에 가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심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술은 가득 따르라. 자고로 술잔에 가득 따르야 제맛이니라. 주우짐시 술을 따를 때는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수포 문장하고 개구 수치인이라. 마음속에 수많은 문장이 비록 있지만은 어디 가서 입을 열어 가지고 이 말을 할 것인가. 그죠? 차 도도 그냥 즐길 뿐이다. 낙진 천진.
천진난만하게 그냥 즐기다 가자. 술이나 마시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그죠? 기시기그 도대체 언제 돌아가서 작게 한인 한가한 사람이 되어서 대일장금 가야금을 앞에 두고 가야금과 술한 병, 그죠? 뭐 와인이라든가 뭐 중국 술 좋은 술 많잖아요, 그죠? 고량주 뭐 대나무로 들어간 그런 술이 맛있던데, 일호주의 일개운이라 계곡과 구름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여기서 이제 돌아간다는 말은 그 귀향온 사람이 서울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그 유배지가 아닌 그런 그 자유롭고 편안함이 있는 그런 그런 장소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 참그 귀향살이만 많이 하다가 수저우, 황주, 이런 데 가서 이제 주로 오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의 고향이 이 항주라 이리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고향이 항주는 아니고 뭐 사천성인가? 사천성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 소동파 시인의 시를 감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